안녕하십니까. 이곳을 지키는 사서 호크마라고 합니다. 꽤 점잖은 분이시군요. 잔혹하다고 들었던 도서관치고는 의외입니다. 이곳도 꽤 조용하며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요. 사람을 책으로 만드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고요하고 공허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접대를 도우실 보조사서분들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예, 플루토라고 합니다. 이곳은 종교의 층이라고 하셨죠. 당신은 종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간절히 믿는 것이자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의미와 행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무언가에 대한 믿음이 과연 그 마음가짐 정도만 부여할까요? 세상에 좋은 일을 한다고 선한 이가 아니며 나쁜 일을 한다고 악한 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악한 일을 해도 선인이 되고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자신이 믿고 생각하는 바가 반드시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자 종교가 아니겠나요? 참으로 종교에서의 믿음이란 이기적이고 잔인한 것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죠. 수긍하시는 겁니까? 견고하지 않고 갈라진 마음에는 왜곡된 믿음만이 스며드는 건 사실일 테니까요. 견고하지 않더라. 당신은 믿는 것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군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아서 말입니다. 전 이곳이 꿈인지 현실인지, 제가 정말 당신을 보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두 발로 서 있는 것조차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죠. 인간이 인간의 감각마저 속일 수 있는데 하물며 존재치 않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뜨거운 것을 만지고도 차게 느끼고 되려 찬 것을 만지면 뜨겁다 느끼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가령 세계를 그대로 볼 수 없게 하는 어떠한 교활한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이 무엇이든 간에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거짓이라 하여도 제가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는 변함없으니 말입니다. 다른 것을 믿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신을 믿어야겠죠. 허울 좋은 소리를 하시는군요. 전 그날 깨달았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마도 과거의 저는 보기 좋게 속았던 거겠죠. 저희의 안전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얄팍한 한마디에, 그 얇은 계약서 한 장에 제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그분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모든 걸 원망하며 그렇게 잠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가려는 길을 함께 가고자 합니다. 오직 단 한 가지 믿는 것이 있다면 아르갈리아님, 그분께서 만들어 주실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자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을 감아 평생 거짓 없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전 기꺼이 그분을 믿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런 도시의 모습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군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치 않으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준비하시게.